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21년 5월 20일은 예수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바로 예수회를 설립한 이냐시오 성인이 스페인의 팜플로나 전투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맞아 커다란 부상을 입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날이 특별한 이유는 이냐시오 성인이 부상을 입어서가 아니라 이날을 기점으로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La bala de cañón que le hirió cambió el curso de su vida y el curso del mundo. Pero Dios tenía un sueño más grande para él. Era un sueño de redención, un sueño de salir al mundo entero acompañado de Jesús, humilde y pobre. The Ignatian year offers us a great opportunity that hopefully we will take full advantage of. We should not let pass it in vain. It is a call to allow the Lord to work in our conversion. We ask for the grace to be renewed by the Lord. 모든 게 새로워는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 회심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냐시오의 헌정곡입니다. 저 자신과 또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돌아서는 그 순간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음악적으로는 레트로 시티팝 장르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새로워 노래를 작업하면서 저 자신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수도 생활 여정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또 되찾고 또 다시 잃어버리고 또 되찾고 하지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을 때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냐시오 회의가 시작되기 7개월 전에 이냐시오 회의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준비팀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 준비팀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냐시오 성인 그 순례정을 따라서 이냐시오 회 기간 동안 그 피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월 피정 자료를 매월 이렇게 기도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냐시오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트를 비대면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심 동영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성소실에서 그 회심 동영상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수의 회원들의 성소 이야기라든가 정말 자기 회심 체험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제 중요한 거 있는데 하나는 벨기에 유럽연합에서 이냐시오 순례길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더빙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직접 이냐시오 성인이 회심부터 해가지고 예수회를 설립할 때까지 그림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예수회나 이냐시오를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도 좀 더 쉽게 그리고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예수회랑 이미 기존에도 여러 번 작업 같이 해오셨던 그런 이정현 아네스 작가님과 함께 좀 따뜻하고 예쁜 색채의 일러스트를 제작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처음 출발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일러스트 시리즈 그리고 그것을 연결한 영상 그림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심이 500년 동안 교회 안팎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 이냐시오를 보내면서 한 사람이라도 회심했으면 좋겠다. 이냐시오 성인이 그 팜플로나 전투에서 겪었던 일이 회심의 계기가 되었지만 회심이라는 게 그런 한 번의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삶 전체를 통해 연속되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여정이라는 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뭐 그런 큰 회심 체험이나 사건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삶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또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보는 과정이 회심의 여정이구나 그런 게 제가 지난 한 해 이냐시오 회 동안 느낀 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성소실에 파견을 받았을 때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성소실 프로그램과는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성소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매체, 미디어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냐쇼 성인 회심 500주년하고 뭐 시기가 겹치기도 해서 그러면 뭐 성소 이야기, 회심 이야기 뭔가 내 삶에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제안해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시작하기가 사실 두려웠어요. 그래 두려웠었는데 일단 어쨌든 첫 번째 작품을 이렇게 영상을 내어놓고 보니 아 이거 내가 부족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을 텐데 다른 동료들 또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앞으로 제가 수도생활 이 여정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체험, 축복의 체험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 성소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굳건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뭐 그거 자체가 저한테 좀 감동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500년이 지난 오늘 이냐쇼 성인만 어마무시하게 회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 매일의 삶에서 크고 작게 회심하는 것을 이런 특별한 해에 새롭게 성찰하는 뭐 그런 시간이어서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 편에서는 청년들이 이 이냐쇼회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래서 그들의 재능을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청년 작가 이정한 아네스와 함께 이제 까미노 대 이냐쇼 라는 전시회를 준비했었고요. 예수회 창립자였던 이냐쇼 성인의 자서전을 읽고 그 중에 좀 자신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 17장면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림만 봐도 이냐쇼 성인의 생애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잡힌다고 할까요? 눈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배영길 베드로 신부님, 예수의 신부님과 함께 매일 기도해서 자신의 묵상을 그림으로 그리시는 신부님의 이 그림들을 좀 그 청년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님 쪽으로 한 말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또한 같이 했었고요. 그 홀로 걸어서라는 책을 브라이언 그로건이라는 예수의 신부님이 쓴 이냐쇼의 자서전인데요. 그 책을 좀 챕터별로 나눠서 우리가 읽고 그거에 대해 좀 서로 독서 토론 같은 걸 하는 오디오북을 좀 만들었죠. 그리고 이근상 신부님과 우리 청년 사목자인 베아트리체가 이냐쇼 회심 특강 시리즈를 또 저희가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하면서 이냐시오 성인의 삶이 제 삶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어요. 회심하고 나서도 계속 그 길을 꾸준하게 물론 걸어가시긴 했지만 때로는 넘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인간적이면서도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냐시오는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청년이에요. 그러니 그 이냐시오라는 청년을 바라보면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시기가 나만의 어려움 혹은 뭐 그냥 혼란스러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청년들이 이 이냐시오 해를 보내면서 마지스에서 그런 흐름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지향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1월 18일에서 19일 이틀 동안 학술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주제는 지구위기와 대전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오늘날 현대의 우리 기후위기, 뭐 생명 다양성의 감소, 자원 고갈 등 미래가 어두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냐쇼 성인의 회심과 어떤 관련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생각해 봤던 그런 학술대회였습니다. 이냐쇼 성인이 회심했던 시기, 16세기도 사실은 이제 교회가 분열되고 상당히 위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생태 문제를 가지고 혼란기를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하느님의 지평 위에 서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심 500주년 기념과 상당히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것, 함께 상생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런 것이 매 순간순간 회심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목처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세 파트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그 현실을 인식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것을 Ignatian Lecture Series 다섯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 주요한 주제들은 생태 환경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이 생태 환경과 기후위기라는 세 가지 키워드는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접점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성찰해낼 것인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룹원들끼리 함께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찰한 바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성찰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그룹원들이 똑같이 조가 되어서 제주도로 갔어요. 프로그램의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기이고요. 그 목적은 학생들의 생태적 회심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생태적 회심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축을 크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평화, 다른 하나는 생태, 마지막은 순례인데요. 평화는 그 평화로운 곳만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고 평화가 깨진 곳에서 평화의 그 중요성을 좀 느끼게끔 학생들을 좀 노출시키는 익스포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생태인데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는 그 농부들을 좀 섭외해서 그곳에 가서 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도 하고 마지막으로 순례. 순례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 배를 타고 오시다가 표류한 곳이 있어요. 그곳부터 해서 그 올레길을 따라 걷는 그런 순례길이나 또 화산평화박물관 근처에 있는 그 사려니 숲길을 좀 순례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또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순례 프로그램 까지 기획했죠. 이 생태적 회심을 우리가 이 짧은 시기에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소중한 체험을 통해서 이들의 삶에 생태적 회심의 그런 초석을 좀 놓는다면은 그 자체로도 큰 저는 뭐 보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그 기쁨과 보람, 뭐 희망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야쇼에는 어떠셨나요?